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 김포시 하승면 월하루 912번길 64번지에 있는 김포 한강 오토 캠핑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30km 정도 내외에 위치하고 있는 김포 한강 오토 캠핑장. 한강의 철책선을 쭉 따라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길은 그렇게 막히지 않고 뻥 뚫려 있습니다. 오른쪽이 바로 한강이자 철책길입니다. 드디어 김포 한강 오토 캠핑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도착해서 카운터를 찾아서 한강 오토 캠핑장의 배치도를 쭉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카운터이자 매점이자 카페이기도 합니다. 안내들을 쭉 보면은 카운터 바로 오른쪽에 사이트들이 있고 지금 보시는 보라색은 카라반이고요. 그 위쪽에 왼쪽에 있는 빨간색이 원래 사이트들이었는데 지금은 스튜디오 건물이 들어서서 사이트가 없어졌습니다. 처음 출발하실 때 여기 김포 한강 오토 캠핑장이 130개의 사이트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100여 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산속에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봄에는 모닝콜이 별도로 필요가 없는 새들이 아침에 깨워지는 곳입니다. 여기의 기본 칼라는 오렌지 칼라인 것 같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무인 차단기도 오렌지 칼라입니다. 차량을 이동해서 무인 차단기를 지나서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카운터가 있고 왼쪽에 바로 A사이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A사이트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G사이트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길 오른편으로 여러 개의 사이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이트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A사이트 지금 시작한 것 쭉 쳐다보시고 계십니다. 사이트들이 굉장히 넓어요. 저 안쪽에 카라반은 장박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넓네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가운데로 쭉 가로질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많지 않고 왼쪽에 주로 사이트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다시 A사이트와 오른쪽에 개수대가 있는 쪽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 한청에 2라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맨 안쪽에 버스는 장박을 하는 곳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오렌지 칼라의 건물이 바로 개수대가 있는 곳입니다. 샤워장과 분리수거대, 화장실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아, 전부 오렌지 칼라예요. 오렌지 칼라를 왜 선호했는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불멍하시고 재 털 수 있는 곳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대 봉지 받은 거 담아오셔서 여기서 분리수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자 화장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 3개, 작은 거 2개, 그 안쪽에 샤워기가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바라 형태로 해서 문을 여다 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별도의 옷장은 없습니다. 고리에 옷을 벗어서 걸어놓고 샤워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화장지는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수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대는 아 지금 이용하시는 분 계시네요. 12개 정도 칸이 되어 있습니다. 물 잘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아, 잘 나오네요. 따뜻한 물 잘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개수대까지 확인을 했고 개수대 바로 위쪽에 사이트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두 개씩 2열이 있습니다.
왼쪽에 지금 사이트를 보시고 계신데 여기는 B사이트 되겠습니다. B사이트부터는 약간 중간 지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개수대와 화장실 샤워장을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여기는 개수대가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 보셨는데 저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시면은 또 개수대 하나가 더 나옵니다. 아, 굉장히 많아요 사이트들이.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컨텐트 치고 여유로운 공간, 그리고 바로 옆에 주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이트로 봤을 때 B사이트에 39번 지나서 바로 올라가면 D사이트로 됩니다. 그럼 C사이트는 어디로 갔나? C사이트는 바로 오른편에 있는 카라반들이 C사이트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카라반 가는 길은 바로 오른편입니다. 오른편 지금 보시고 계신 저 자갈길을 쭉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카라반이 놓입니다. 카라반은 4개의 카라반이 놓여 있고 전부 다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는 평일인데도 거의 점유율이 50% 정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금, 토, 일은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아, 카라반이 비치되어 있는 이곳은 프라이빗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다시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오른쪽에 사이트 하나가 있네요. 여기에 예약이 꽉 찼을 때는 저기도 다 찬다고 합니다. D사이트 쪽으로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A사이트, B사이트, 카라반 C사이트, 그리고 이제 D사이트까지 올라왔습니다. B사이트와 D사이트 형태가 비슷합니다. 2열로 되어 있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끝부분에 캠핑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가운데는 차량 통로입니다. 한 사이트마다 리빙쉘 텐트 치시고 그 옆에 주차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사이트 하나 있는 거. 이제 D사이트 지나고 나면 바로 제2의 개수대 건물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하고 형태가 똑같습니다. 분리수거되어 있고 화장실 샤워기 개수대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 건물이 바로 스튜디오 건물입니다. 기존에는 여기에 사이트들이 10여 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 사이트입니다. 제2의 개수대가 있는 공간이고, 아, 여기는 다닥다닥 붙어 있네요. 굉장히 좁습니다. 아, 리빙쉘 텐트 치기는 좀 어려울 듯 하고요. 뿐만 아니라 차량은 별도로 바깥에서 주차를 해놓고 안으로 들어가야 할 듯 합니다. 화장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수대에서 봤던 화장실 형태와 똑같습니다. 화장지 없고요. 큰 거 세 개, 작은 거 두 개, 그리고 샤워기 두 개고 여기도 옷장은 없고요. 문은 자바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써봤는데 아주 여기에 특징, 따뜻한 물이 잘 나온다. 그것만큼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수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대 또한 아, 형태가 비슷하고 똑같네요. 첫 번째 동 건물하고 여기도 12개가 있고 마찬가지로 온수 잘 나옵니다. 역시 테스트 들어갑니다. 아, 물은 잘 나오고 따뜻한 물 잘 나옵니다. 보일러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여기는 나와서 다시 이 사이트의 전체 모습을 카메라에 쭉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70분대부터 쭉 이어지는 겁니다. 나무 사이사이에 캠핑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햇볕이 내리쬐도 시원한 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이트 지나고 바로 오른편에 수영장과 모래터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아주 좋은 놀이 공간입니다. 수영장이 있으니까 아주 좋죠. 어린이들 여기 모래터에서 미끄럼틀도 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탈의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이 켜져 있네요.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은 없겠죠. 아, 샤워기가 많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샤워기가 8개 정도 있습니다. 아, 아주 좋네요. 역시 수영장은 여름에 최고의 놀이 공간입니다. 수영장 건물과 그 옆으로 왼쪽에 이렇게 사이트들이 쭉 도로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하시면서 그늘막이라 그렇지 않으면 텐트를 치시고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장을 오른쪽으로 두시고 쭉 올라가는 도로를 타고 올라가서 마지막 사이트까지 한번 확인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잔디밭이 전부 다 사이트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나무가 없어요. 그늘이 없어서 햇빛 쨍쨍 할 날은 아주 더울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사이트가 한 8개 정도 있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오늘 마지막 김포 한강 오토 캠핑장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최상위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숲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사실 이렇게 숲이 우거지면은 벌레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왼쪽에 수영장 위에서 아래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려다봅니다. 여기서 아마 미끄럼 타고 쭉 내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이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영장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김포시 하승면 월하로에 있는 김포 한강 오토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전체 사이트가 100여 개 정도 있으며 전부 다 파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박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캠핑장이요, 가족 단위의 캠핑장이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안숙맞춤인 아침에 새소리가 잠을 깨워주는 캠핑장입니다. 서울 근교 캠핑장으로서 가장 유명한 캠핑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